초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국회의원 또 전 양병 군수 그리고 시민사회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먼저 오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강득구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경제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에 의해서 여러 차례 괴담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특혜 프레임을 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정동근 전 양평군수님 오셨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새벽까지 수고해 주신 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동연대 또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등 민간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가 제보를 받고 지금까지 의원님들하고 협업을 해왔는데요. 함께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에 의해 디지털 소통단장 김현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의 요지는 기자회견문에 잘 담아놨습니다. 어제 국토교통이 상임위를 보고 정말 저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과 다수의 언론, 그 다음에 양평군민 또 시민사회의 공익제보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 의혹에 이성적 물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의혹 제기를 하루 종일 원희룡 장관은 괴담이다, 심지어는 날파리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특혜 프레임을 처음부터 짜고 들어왔다는 식으로 음해하고 바로 그게 거짓 뉴스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하나씩 시간은 짧지만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의원회에서 중대한 괴담을 퍼뜨린 이로 지목받은 우리 강득구 의원께서 반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김두관 의원 두 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정동균 군수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만 오늘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국민들의 눈은 국토의 현안지대에 쏠려 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의 땅을 위해 정말 고속도로 정점을 변경했을까? 그런 의심들이 명백한데 장관은 진실을 밝히고 인정을 할까?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까? 이런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상임위 이틀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더니 그마저 공개한 자료도 조작이 의심되거나 누락시켜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공개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불성실과 무책임한 백지화에 대한 사과하라고 하자 느닷없이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조작 의혹과 누락에 대한 사과하라고 우리가 재차 요구하자 자료 요구가 많아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대통령 부부 땅이 수변구역이라 개발 불가능하다는 장관의 주장이 법을 모르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시작하자 아파트 만들 땅이 아니라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의혹을 제기하는 저를 포함한 당사자를 거짓 선동자로 몰고 가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한 단체와 참가자들에겐 괴담 전문가 날파리 선동꾼이라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진정 일국의 장관의 발언입니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거짓되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첫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네 가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급변했는가? 두 번째,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했는가? 셋째, 교통정체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 더 멀어지는 노선 변경이 아닌가. 넷째, 양평공공지구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왜 같은 인물이 겹치는가. 이런 질의가 도대체 뭐가 거짓 선동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의 땅이 황금 땅이 된다는 저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땅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강남에서 약 20분 정도의 거리의 땅으로 변하면 그 땅값이 뛴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고 양평에 별장을 짓고 사는 로망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땅으로 변하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 땅 229필지와 29필지의 공시 가격은 약 43억 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약 12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면 지금의 땅값이 2배에서 10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의혹이 어찌 괴담입니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이런 국민들의 뜻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새치혀로 진실을 가리려는 노력이 가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잠시 진실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원희룡 장관이 거짓 부정이 결국 장관을 국민 앞에 소환하는 족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의 발언을 즉시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아침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오늘 오전 1시 30분까지 이 양평서울 고속도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조 원대 국책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재정법 위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는데 어제 시종일관 갱강부회했고 특히 야당이 가짜뉴스, 괴담, 날파리 선동을 한 집단들이 사과를 해야만이 이 양평서울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많은 자료를 공개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자료들은 많이 누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상임위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장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의혹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딱 함양, 울산, 목포, 강양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시발점과 종점을 바꾼 14개의 사례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뭐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노선 전체를 노선 총 연장 길이 중에서 50%가 넘는 그런 사례들은 많지 않았고요. 14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시발점과 종점을 바꾼 그 어떤 곳에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어제 굉장히 많이 미흡했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충분하게 검증 못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릴 것이라고 국민들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강득권님, 김두원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입장에서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도 수없이 많은 이슈 파이팅을 하고 공익제보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도 한 번도 괴담이나 날파리 선동 세력을 몰려본 적은 없습니다. 팩트나 진상을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저희를 모욕한 적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단체나 민생단체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양평 군민들이라든지 전직 공무원들께서 제보를 주셔서 고속도 중점 이상에 바뀌었다. 그 일대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최은순 일가의 땅이 무려 29필지 12,000평대나 있다. 노선이 55%나 바뀌었다고 한다. 라는 제보가 오면 그것을 문제제기 안 하면 그게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직무유기지 어떻게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확정된 비리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국회와 시민들과 언론이 한번 같이 다 같이 따져보자라고 제안한 것 자체를 어떻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괴담이나 날파리라고 모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정영 군수 말씀하실 텐데요. 지난 4년간 양평 군수로 일하시면서 양서면 그리고 나중에 강원도 춘천 홍천까지 가는 그런 종합고속도로망에 대한 계획까지도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직 양평군수로서 양심적으로 이 급속도로 종점 변경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분께서 증언해 주신 것뿐인데 어제 원희룡 장관은 정동근 전 군수님을 괴담 날파리 가짜뉴스를 마주고 일삼는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음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동근 군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12만 양평 구민은 물론 또 육번 경강국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예타 통과를 염원으로 여겼던 구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원희룡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발로 뛰어다니면서 예타의 필요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바뀌는 것에 괴담, 날파리 선동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건설 국토, 이 나라의 건설 국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 그 장관이 이야기하는 강화면 IC에 관련돼서 민주당 전직 군수가 먼저 제안했다. 먼저 제안했으면 그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4월에 예타 통과 이후에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과 간담회를 주민들하고 했던 내용에 강화면 주민들이 이곳에 IC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서 실제 예타가 진행돼서 되는 중이라 이 RC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 조사비용, 보상비용 또 실시 설계할 때 반드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반드시 이게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그 한 줄 들어간 것을 가지고 마치 중앙당의 당정이 논의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강화면 IC를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제 생방송으로 반영된 원희룡 장관의 날파리 세력에 우리 12만 군민은 물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노선 종점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대답하라 이것에 대한 백지화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원희룡 장관의 망발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실제로 공개된 자료를 저희들도 살폈는데요. 민주당 여우장평 지역위원회에서 강화 주민들이 강화 IC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딱 한 줄 있습니다. 정동군 수침 양평군청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종점을 변경하라. 55%나 수천억이 더 드는 공사를 변경하라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그런 민원이 있고 지금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서야 한참 논의가 되고 있으니 장기 검토했다는 한 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이 요청했다는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민주당이 요청했다. 어느 누구도 55% 공사 노선을 변경하는 걸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수위 시절과 의뢰인 용역 사이에서 갑자기 그것이 도출됐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이고 그 근거인 BC 보고서, 경제분석 보고서, 환경 보고서 하나 지금 제출이 안 된 겁니다. 용역을 1년 안에 돼 있는데 1년 안에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건 용역업체에게 지급한 19억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된 거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공개 안 하는 거면 이건 중대한 국정농단이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을 했고 민생경제 공동선의 임세은 소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우리 김현성 더민주혁신회의 김현성 소통단장이 기자회견을 요약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그 씩씩하고 당당하게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건다는 건 어디다 두고 왜 난데없이 국민과 야당에게 시비를 털고 있습니까? 어제 상임위에서의 그 원희룡 장관의 만행 우리 전 국민께서 똑똑히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양평 이 고속국도 의혹을 제기한 뭐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하여 강득구 의원님 또 전 양평 군수님 등에 대해서 날파리 괴담 세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정치 생명이 실종된 원희룡 장관 어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다시 명료하게 확인한 것은 잘 추진되었던 양평 고속도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가 땅으로 이유도 없이 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여전히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도 이 상황이 매우 괴롭고 모면하기 어렵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모양인지 자꾸만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수상하죠. 네. 어제 상임위에서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오히려 확신이 든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사안들은 제가 쭉 정리해온 게 있지만 좀 시간 관계상 뭐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백지화했던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백지화를 백지화한 이유도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야당 탓만 하고 있죠. 네, 이 모든 상황이 명백하게 대통령 부부 일가의 그 라인으로 하기 위한 억지 궤변처럼 저희는 들렸습니다. 이른바 대한노선이라고 하는 그 라인, 예타 점수가 그 라인으로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기존 점수에서 예타 점수를 얻고 그걸 등에 업고 대한노선이라고 하는 그곳에 스리슬쩍 공사하려고 한 수작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어제 보여줬던 장관의 그 태도들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어디서 어떠한 압력을 받아서 왜 도로를 최고 권력자의 땅 쪽으로 휘게 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또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국민께 공직자로서 세금을 받았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께 화를 내 걸었던 그 장관직과 정치, 생명도 어디 빨래 건조대에다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어놓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이자 디지털 소통장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읽기 전에 오면서 그 동물관상가인 백재권 씨가 원희룡을 평가해 놓은 글이 21년도에 쓴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봤는데요. 원희룡은 진정성을 키워야 된다. 진심이 부족한 정신이다. 라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맞는 소리 한 것 같고 아마 용화대가 백제원 동물관상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원희룡은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기자회견문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공익제보에 근거한 합리적 대중적 의혹 제기를 괴담 세력으로 음해한 원희룡 장관은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일가는 직접 입장을 밝히십시오. 어제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종일관 무능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거짓 선동과 괴담 전문가 날파리 선동꾼 운운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리를 정쟁의 자리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원희룡 장관의 상임위 답변은 장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리였고 정정 변경이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의혹을 더 확실하게 하는 자리였다. 국토교통부의 선택적 자료 공개 역시 드러났다. 상임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제출한 월간 진도 보고서를 요구하자 원희룡 장관은 용역사에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은 없다며 자료 자체가 없다고 말했지만 1분도 되지 않아 자료가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수십 년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원 장관은 한순간에 백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원 장관은 백지화에 대한 사과는커녕 사업 중단은 민주당의 거짓 선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행정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타당성 조사에서 아직 B씨값도 환경보고서 등도 도출하지도 않았고 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대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장관의 모습에서 무책임과 무능을 넘어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위해 짜맞추기 하려는 것 아닌지 하는 새로운 의혹까지 들었다. 이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원희룡 장관은 무책임한 백지화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 둘째, 원희룡 장관은 진실을 요구한 국회의원과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정양평 군수, 시민사회 등을 괴담 세력으로 음해한 것에 대한 즉각 사과하라. 셋째, 이재원 때 국책 사업을 두고 구두 논리, B씨 비교 분석 없이 최저간이라고 제시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능한 원희룡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넷째,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다섯째,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의 이익을 위한 노선 변경 의혹인 만큼 대통령 부부와 처가 일가에서 직접 해명하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일동. 예.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저희가 백브리핑 가서 김동원 의원님, 강두권님과 혹시 기자님들 추가 질의 답하겠습니다. 불과 여러분 그 원희룡 장관이 국회 와서 모든 걸 백지화하고 급발전하던 그날 분명 원희룡이 기자님들은 드레기 하겠죠.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은 선산이고 조상묘라서 절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선산이나 조상묘라는 느낌이 없어서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요신문하고 소리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그 29필지에는 선산하고 조상묘가 없습니다. 이 항공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29필지에서 한참 이뱅도 들어갔는데 2000평대의 선산과 조상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중에는 지금 감염병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9필지 무려 125억 대의 시가로 지금 평가되고 앞으로 5배에서 10배까지 뛸 수도 있는 전망입니다. 이 중대한 비리 의혹을 야당과 시민사회와 언론이 제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더 꼼꼼한 반박은 브리핑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의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경청해 주시고 또 여러 유튜브 언론에서 또 제도 언론에서 생중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강민구 저쪽 대변. 막 강성희한테 막 항의하고 막 그러던데요. 예, 혹시 아니 우리 오마이 TV랑 서울의 소리 생방송도 하고 있는데 혹시 예, 용문산 TV 예 지금 생방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오마이 TV 또 서울의 소리 또 안진걸 TV 용문산 TV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슈가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사와 분노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제가 나중에 꼼꼼한 반박실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강덕구원님이나 김동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동구 수님이나 아니요 김동원 그 국토위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요청서 국정조사 청서는 오늘 제출하신 거죠? 예. 예,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토위가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현안에 대한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지만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국토위 상임위에서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한 결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조사 의견서를 오늘 본회의장에 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저는 뭐 다른 질문보다는 굉장히 지금 이 해난이 뜨거운 감자고 아주 전 국민들 관심이 있는 쟁점 사항인데 나토 정상회의 원희룡 장관이 수행을 했는데 제가 그걸 그냥 이렇게 가볍게 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 일정에 끼어들 그런 여지가 없어서 저녁 먹을 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뭐 순응의 킬러 문항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만기 철남하는 국정을 하고 있는데 그 쟁점이 되어 있는 해난을 같이 있으면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했나 그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원희룡 장관은 여러 가지 해명이 더 이해가지 않았고 좀 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29필지 땅 주인이 우리 국민들 보면 원희룡 장관이 땅 주인으로 오해하겠어요. 하도 본인이 혼자서 다 난리를 피우시니까요. 막 가짜뉴스도 일삼고. 근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고 김건희 세훈순 일가 땅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슈가 된 지 두 달 동안 단 한 번의 해명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것이 비리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국민을 더욱더 괴롭고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희룡 장관 양평에 네. 갔던 얘기 잠깐 또 아침에 또 양평 갔다 왔잖아요. 예. 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이 뜨거워진 지 오래됐는데요. 단 한 번도 현장에 오지 않고 늘 개별로 답변을 하는 장관을 보면서 막막했었는데요. 오늘 현장을 와서 직접 그곳에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국힘에 지지하는 세력들만 모아서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마을 그 앞에 교회에 와서 설명을 하다가 주민들 항의로 아마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강화 IC를 먼저 제안했다는 이런 궤변.
저희가 먼저 제안했으면 문서를 좀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 어쨌든 우리 양평군이 군이 또 군민이 정쟁에 휩싸여서 정말 이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은 양평군수 전진선 김선교 전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 그 의도가 뭔지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히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제 여론 공작을 전진성 군수나 김성교 전원이 엄청 하는데도 최근에 양평군민 여론조사에서 거의 오남과 백년에 대한 여론조사 5대5쯤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국민들은 이 양서면과 나중에 강원도 춘천도까지 강원도 춘천 홍천까지 연결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집권해오고 군수와 전 국회의원이 여론 몰이를 하는데 관제 몰이를 하는데도 반반이면 실제로는 많은 양평 국민들은 지금 강상면하는 고속도로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곳에 양평 국민들하고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양서면 옥천면 또 그 주변에 사는 분들께서도 기자회견 하시겠다. 광주시에 사는 분들도 갑자기 노선이 바뀌어서 10개가 넘는 터널과 교량이 갑자기 태촌면 일대에 생기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기자회견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양평 국민들, 광주 시민들, 하남 시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이나 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더 이해가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두권이 혹시 TF 차원의 계획은 그럼 나중에 아니 그래도 한번 TF 위원장이시니까 마무리 말씀 겸 해주십시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또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토위에서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희룡 장관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고 이걸 계속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를 했지만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토위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화이팅! 혹시 기자님 뭐 질문? 예. 그러면 저기 오늘 긴 시간 동안에도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또 우리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를 통해서 함께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마무리하고 제가 아마 조목조목 반박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